이전 에피소드에서 더하기로서의 테이블을 한번 채우는 걸 했었죠. 이번에는 곱하기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3, 곱 3, 여기서 로우죠. 로우에서 3과 칼럼에서 2, 두 개가 만나는 곳은 여기잖아요. 3 곱하기 2는 이렇게 6이 되겠죠. 그런데 우리가 이미 9구단을 다 알고 있잖아요. 그죠? 9구단을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들 다할수 있는데, 그런 9구단보다는 9구단을 잘 모른다. 그죠? 여러분들이 만약에 9구단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. 그래서,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? 4가 두번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렇게 하고, 또다시 하나, 둘, 셋, 네개 해서 헤아려보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되잖아요. 그래서 4와 곱하기 2, 두 개가 만나는 곳 여기죠. 여기는 8이 된다. 그죠? 그럼 4 곱하기 3이 되면 또네 개를 추가를 하는 거죠. 추가를 해서 이번에 쭉 헤아려보니까 12개네. 그러면 4와 3이 만나는 여기는 10이다.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논리적으로 더 쉽고 더 빠르게 여기 있는 빈칸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. 우리 더하기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곱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